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태풍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저 밥은 먹어야죠. 들나물 뜯어다가 오늘은 된장 비빔밥 해 먹을 건데, 아이고, 또 방가지똥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방가지똥이랑 이거저거 조금 뜯어서 비빔밥 해볼 거고요. 까마중이 지금 까맣게 익었거든요. 그거 따다가 계란말이 한번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방가지똥이 또 이렇게. 아, 이 방가지똥 벌써 올해 세 번째거든요. 이것 보세요. 방가지똥 뜯으니까 여기 하얀 진 이렇게 나오죠. 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여기 또 있어요. 자, 방가지똥. 와, 여기 좀 보세요. 별꽃. 별꽃 굉장히 연해요, 아들. 별꽃이에요, 별꽃. 자, 지난번에 이파리 조금 뜯어먹었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뽀리뱅이. 또 이렇게 조금 이파리만 뜯어서 먹어볼게요. 뽀리뱅이. 우와, 여기 또 있어요, 뽀리뱅이. 자, 뽀리뱅이 정말 맛있는 나물이죠. 자, 이것 좀 보세요. 하얀 진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오이구매. 아휴, 싫어. 비가 와서. 무 심어 놓은데, 이렇게 무 조금 섞어줘야 되거든요. 요거 이렇게 섞은 거, 요것도 넣으면 맛있죠. 자,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여기에 또 명월초가 빠지면 안 되죠. 저희 밭에 지금 명월초가 엄청난데 명월초 넣어야죠. 명월초. 명월초 너무 좋은데 다 뜯어먹질 못하네요. 자, 이거는 비빔밥 하죠. 얼른 가서 해볼 거고요. 또 한 가지. 아, 이거 보세요. 까마중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머, 부러졌어. 어떡해. 까마중이 이렇게 시커멓게 익었어요. 먹어줘야죠, 이거. 몸에 좋은 건데. 자, 이거면 됐어요. 가볼게요. 계란말이를 할 건데, 청양고추, 붉은 거하고, 초록고추하고, 좀 넣고 해보려고요. 어우, 매콤하겠는데요? 자, 됐어요. 두 개씩 땄어요. 자, 됐네요. 자, 까마중 넣고 계란말이 할 거예요. 아까 청양고추 땄죠? 청양고추, 소금간. 자, 소금간에서 계란물 풀어주잖아요. 여기다가 까마중 따온 거 넣어줄게요. 아예 이렇게. 대신 까마중 터지면 안 되니까 살살 넣어줄게요. 이대로 계란말이 하면 돼요. 자, 나물 뜯어온 거 다 씻었거든요. 요거 딱 봐도 아시겠죠? 명월초고요. 별꽃도 뜯었어요. 별꽃. 별꽃이에요. 그리고 진짜 반가운 나의 들나물 방가지똥이에요. 방가지똥. 방가지똥 진짜 이렇게 커도 굉장히 연하거든요. 정말 맛있는 나물. 제가 텃밭에 무 심어놓은 거 속았죠. 그리고 뽀리뱅이 좀 뜯었어요. 뽀리뱅이. 자, 다닐 거예요. 자, 들나물은 먹기 좋게 가위로 좀 자를게요.
오늘 들람을 된장 비빔밥이라서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양념은 참기름에다가 된장만 넣을 거예요. 된장만 넣고 비빌 거예요. 조금 감칠맛은 나야죠. 들람을 효소에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 자, 이제 됐어요. 된장에 참기름 넣었어요. 들람을 효소 조금 넣고요. 자, 어떠세요? 까마중 계란말이에요. 너무 예쁘죠? 맛도 좋아요. 자, 들람을 된장 무침에 밥 비벼요. 아, 그전 같으면 고추장에 비볐죠. 고추장은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맛이지만 건강을 위해 된장을 좀 더 먹어보려고요. 된장 비빔밥은 비주얼은 별로죠? 어떤 맛일까요? 빨갛게 비벼야 제맛이긴 하죠. 근데 이 된장비빔밥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된장비빔밥에 까마중 넣고 계란말이 했어요. 너무 맛있겠죠? 자, 먹어볼까요? 이제 비빔밥 자주 먹을 거예요. 들나물이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맛있다. 고추장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나름 진짜 맛있어요. 와, 이 들나물 비빔밥에서 항아리 냄새가 나요. 된장을 넣었더니. 어때? 가을이 되니까 들나물들이 이제 또 막 나오는데 개체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방가지똥도 이렇게 또 새로 나왔잖아요. 아, 이제 뭐 지금부터 아주 추워서 겨울에 땅이 꽝꽝 얼기 전까지는 들나물 먹을 수 있어요. 걱정 없네요. 이것 좀 보세요, 엉아들. 이거 까마중 넣고 한 계란말이에요. 이게 안토시안이 많이 들어있고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다잖아요. 까맣게 익은 열매를 따서 드셔요. 파란 거는 독성이 있대요. 달달하면서 약간 새콤하면서, 와, 들판에서 이런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몸에 좋은 거잖아요. 와, 이거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쯤 보세요. 까맣게 너무 예뻐요. 모양도. 와, 청양고추 넣었더니 매콤한데요? 너무 맛있다. 아, 매워. 아, 청양고추는 역시.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이네요. 여기에 들어간 방가지똥, 보리뱅이, 무, 섞은 거, 명월초, 식재료의 식감이 지금 너무 연하고 아삭아삭해요, 진짜.
너무도 맛있다. 하루에 한 끼 이렇게 전라물에다가 된장 넣고 계란이랑 이거 부족함이 없는 한 끼 식사 아닌가요? 제가 밥에다 콩도 넣었거든요. 와, 맛있다. 엉아들,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들판 산책 나갈만 하거든요. 이제 요번 태풍 딱 지나가면 산책하시면서 들나물들 조금씩 조금씩 뜯어 오셔요. 한 끼 식사 충분해요. 진짜 들나물마다 한 두세 개 정도씩만 조금씩만 뜯어 오면 이렇게 훌륭한 한 끼가 해결이 돼요. 건강해지고요. 산책하면서 운동도 되고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들? 들나물 비빔밥 고추장도 좋지만 된장에도 한번 맛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셔요. 아, 너무 끝내줘요, 영화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